지금 구하는 걸 먼저 쳐다봐야 돼. 알았지? G의 XX야. 이게 도입니다. 맞죠? G의 XX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쓴 거야. G는 XY 안 쓴 거야. F의 사실은 UV였던 거고. 원래 보통 이거는 뭐야, 얘들아? Z라고 보통 쓰지. Z는 F에 뭐 이렇게 쓰는데 이걸 G라고 놓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변수는 놓기 나름이니까. 알았지? 그리고 이제 뭐라고 돼 있어? U는 뭐야? 그렇지, 브릿지 문자야. 알았어. 이게 브릿지 가짜 X 더하기 Y. 진짜식 XY식이고. V는 EX-Y였던 거지. 이 새끼도 브릿지 문자. 맞는가? 이제 이계도야. 잘해야 돼. 자, 실제 처음은 어때? XX지? 그러니까 난 G의 X평미분이 필요한 거야. 그치? 당연히 진짜식은 XY니까. 자, 거쳐 들어가야 된다. 브릿지로. 그럼 어떻게 돼? 지금 얘들아, 보길 봤더니 다 F를 깔았다. 알았어? 그러니까 괜히 G로 쓰지 마. 헷갈려. 알았어? F를 써. 어차피 여하에는 같다고 내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알았지? F. 자, 가짜 문자 뭐야? FU 편미분, U 편미분 X. 괜찮아? 브릿지. 똑같지? 응. F의 V, X평미 치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합성미분 한번한 거야. 자, 이게도 한번더 들어가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선생님 G에, 이번에 X에, 색깔로 갈게. 여기 X를 편미분 또칠 거야. 같이 하자. 한번 들어. 그 다음에 이제 25분 풀기 할게. 25분이 건더기 줄여서 그게. 알겠니? 미들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 얘네들. 알았어? 공부해놔. 매점 당연한 거고. 건국대가 딱 걸쳐있는 학교거든. 알았어? 그래서 걔네들은 조금 까다롭게 되는 편이야. 매점 당이 더 전체적으로 까다롭고. 자, GXX 편미분이야. 맞죠? 자, 이제 얘를 좀 이따 곱미분할 거고, 얘도 또 곱미분을 할 거야. 알았지? 자, 그럼 간다. 어떻게 돼? F, U 쓰고, 똑같이 쓰라고 그랬어. F, U 쓰라고 그랬지? 내적 U, X 평면 플러스 그대로 쓰시고요. U의 X에 X야. X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야. 그죠? 자, 근데 얘가 브릿지가 어떻게 돼? 브릿지가 UV가 브릿지 문자지. 그러니까 어때요? 작게, 크게. 작게, 크게 들어오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여전히 X지. 그지? 여긴 X, 여기도 X가 들어오죠. 끝난 게 아니야. 또 해야 돼. 맞지? 더하기. 자, 또얘 곱미분. 맞아? 그럼 FV 더하기 FV. 또 그대로 쓰시고요. 내적. 아, 좁다. 내적이란다. 곱하기. 내적이 아니야. 곱하기. U, VX. 그다음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됐지? VX에, 뭐로 편미분? 그치, X로 편미분. 그때 여긴 어때? V 썼지, 얘들아? 알파벳 순서가야 돼. UV야. U 작게 크게. V 작게 크게.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뭐로? X로. 여기 X, 여기도 X가 들어오는 거죠. 헷갈리지 마. 괜찮아? 계산 잘하고. 오케이. 나 이제 계산 잘한 거, 다한 거야. 거기에다가, 자,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 얘들아, 생각을 해봐. 어떤 G라는 함수를 편미분을 XX로 편미 쳤대. 맞지? 그럼 이 옆에 있는 값은 혹시 잘 들어, UV일까, XY일까? 이건 UV일까, XY일까? 당연히 XY겠지. 변수가 씨발 XX를 썼는데. 내 말이 이해돼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X고, 이건 당연히 Y인 거야. UV가 아니라고. 알았어? 그럼 X가 2고, Y가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지. X에다 2를 대입하고, Y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세요. 이런 얘기야. 근데 XY가 2-1이니까, 여기다 2-를 넣는다는 얘기고, 여기다 2-를 넣어서, 그때 UV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됐지? 그때 U는 몇이야? 그때는 1. 그 다음에 V는? 5가 되겠죠? 됐지? 근데 왜 이걸 계산했을까? 왜 했어? 있는데? 다 있잖아, 씨발. 다 있잖아, 1호가. 왜 1호겠냐고.
다시 생각해봐. 여긴 U로 편밀부 친 거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UV지, 이거는. 필기해놔. 알았어? 이건 UV야. 변수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는 거야, 뒷점은. 알았어? 이 새끼는 XY, X로 되어 있으니까 XY라고 잡는 거고. 여긴 U니까 UV 값을 보는 거고. 알았지?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계산합시다. 당연히 그럼 얘들아, 여기다 FUU에다 뭐가 들어가? 당연히 UV값이 들어가는 거지, 1호가. 당연한 거고. 그럼 UX 편밀분은, 이제 이건 UX로 편밀 쳐야 돼. 알았어? 그럼 얘들아, 얘기해봐. F의 UU지. F의 UU에 어차피 UV는 1호잖아, 맞지? UU값 몇이야? 몇이야? 마이너스 1. 찾고 있니? 아니,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 쓰라잖아, 걔 마이너스 1. 그 다음 U를 X로 편밀 치는 거다. 이거 U를 X로 편밀 몇이야? 1. 괜찮지? F의 UV지 또. 또 1,5야. 알았어? UV 몇이야? 2. VX 편미분이야. 이거 VX로 편미분 2입니다. 맞죠? 괄호하고 U를 또 X로 편미분 1이지? 1 더하기 F의 U 편미분만 있어. 알았어? UV 값이야. 1호야. 당연히. U 편미분 어딨어? 이거 있지? 4야 이거. 됐어? 4 곱하기 XX야. U로. 그러니까 U를 어때요? 이걸 X로 편밀분 치면 1. 근데 그걸 또 X로 편밀치면 0. 알았지? 그래서 얘는 0이 돼. 알았어? 그러니까 사실 얘는 지워지는 거지. 그럼 이건 지울게. 어차피 0이니까. 지우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순서대로 하고 있어. VU지, 얘들아. VU. VU 어디 있어? VU 없지? 어? VU가 없는 것 같지? VU가 없냐고. 조금 봐봐, 빨리. VU 있어 없어? 안 보이지? 안 보이지? 하지만 여기 줄거 연속인 UV를 가진다. 연속인 VU를 가진다. 뭘까? 세자 클레로. 클레로가 성립돼. 알았어? 이 조건을 줬다는 건 클레로가 성립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클레로니까 F의 UV랑 F의 VU가 똑같아요 라는 뜻인 거지. 그치? 그럼 따라서 VU가 없는 것 같지만 UV와 똑같으니까 U값으로 보셔도 됩니다 라는 뜻이야. 알았어? 적어놔. F의 VU 1,5가 2예요 이런 뜻인 거지. 됐어?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또 2가 들어가죠? 곱하기 U를 X로 편밀분 얘들아. 또 U를 X로 편밀분 몇이야? 또 1이지? 1 더하기 FVV 몇이었어? 마이너스 3 곱하기 VX 편밀분 치면 2. 아, 공간이 없다. 괜찮은가? 얘들아 괜찮냐? 이해됐어? 그 다음 여기다 쓸게 그냥. 곱하기 요거 VX 편밀분 맞지? VX 편밀분 몇이야? VX 편밀분 2지 또. 그죠? 그 다음 요거 마저 안 했다. 밑에다 쓸게. 더하기. 괜찮아? 요거 자를 수 있겠어? 이렇게? 됐어? 자, FV. FV 편밀분 어딨어? 조건에. 1. FV는 1이잖아. 됐어? 1. 곱하기. V에 XX. V를 X로 편밀치면 2. 또 X로 편밀치면 0. 숫자미 붙이는 거니까 0이지. 그러니까 또 이거 지워져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지워졌던 거죠. 아까 전에. 됐죠? 됐나요? 계산할게. 그럼 여기에 빼기 1인데 4니까 3인가? 아, 3. 얘는 2-6인데 그거에다 곱하기 2가 뒤에 있다. 이거 조심하고. 알았어? 그럼 마이너스 3, 4, 12. 됐어? 아니야? 아니다. 2, 4, 8이구나. 뭔가 했다. 4 빼기 4지. 빼기 8. 됐어? 그럼 마이너스 8이니까. 계산하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5가 답이죠. 됐어? 답은 2번.